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촬영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기 산도 보이고 여기저기 산 보면서 제가 혼잣말로 아 도끼 들고 저 산에 가서 아 사슴벌레 잡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인분들이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어? 겨울에도 벌레가 나와요?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요 굉장히 추디 추운 이 겨울 산에서 사슴벌레를 잡는 방법인데요, 사실 우리가 돌아다니는 등산로 땅 아래 저희가 사슴벌레를 밟고 다니는 거기도 한데 제가 어떤 말인지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기릿. 채집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산 속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 야산 산 속에서 사슴벌레를 어떻게 잡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영상 보시면은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안녕하세요, 투건조입니다. 아하하. 자 오랜만에 또 투건조한 친구랑 삽질도 하고 사슴벌레 잡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 한 5분 정도 산을 탔는데 벌써 숨이 막힙니다. 자 이렇게 산을 타다 보면 쓰러져서 죽은 이제 고사목이라 하죠, 이런 나무들도 있고 아니면 잘 보면요 나무뿌리가 땅에 박혀있는 밑둥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면은 사슴벌레가 나오는데 그냥 아무거나 파면 안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찾으면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등산. 자 이게 이 나무가 원래 있었던 밑둥이 이라고 하는데 밑둥인가? 그냥 묻혀있는 건가? 밑둥 맞죠? 이렇게 여기 제가 볼 때 이렇게 뽑혀가지고 그러네. 이게 태풍이나 뭐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저 위에가 잘린 거고 뿌리 쪽이 흙이랑 같이 들려 올려지면서 지금 눕혀진 겁니다. 아 여기 괜찮은데요? 딱 꽃바가 좋아할 만한 이 느낌. 자 여기 보면은 아직 시크는 안 보이는데 한번 준비해서 작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채집할 때는 항상 채집한 구역을 복토를 하거나 또는 채집한 수량만 잡아야 됩니다. 그쵸? 네, 너무 남획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딱 잡을 만큼만 잡고 잘 케어한 다음에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유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낙엽들을 좀 들쳐서 이 안에 있는 나무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봐야 됩니다. 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굴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먹고 파고 들어간 흔적 같거든요. 자 오늘의 목표는 밑둥에 있는 사슴벌레들인데 보통 밑둥 작업을 하다 보면은 톱사슴벌레나 넓적사슴벌레 그런 친구들이 좀 잘 나오고요, 육지 위에 있는 송나무들은 뭐 왕사슴벌레라든지 뭐 홍다리 사슴벌레, 애사슴벌레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그냥 그렇다는 거지 밑둥에서도 뭐 왕사 잘 나오고 다 잘 나와요. 사브레드 될 만큼 물렀어요. 여기 시큰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색깔이 좀 변한 거 있죠. 이게 시큰인데 확실히 사슴벌레 애벌레가 있다라는 흔적을 찾았으니 이거를 작업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삽으로 땅을 팝니다. 잘 파지는 게 왠지 토착일 가능성이 있고 여기도 시큰이 있네요. 시큰이 살짝 파다가 검은색 물체가 있으면 멈춰야 돼요. 검은색 물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사슴벌레 가끔씩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오 좋은 꿀팁. 자 이렇게 땅을 파던 중에 어떤 딱정벌레가 나왔는데 뭘까요? 영죽 딱정벌레 같은데요? 성충이 돼서 동면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와, 확실히 겨울에 보니까 좀 감회가 좀 특단네요. 느릿느릿하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나무들도 보면은 적당히 좀 썩어 있으면 사실 뭐 나왔어요? 아무나 판 게 뭔가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암컷 같은데요? 작은데요? 짜라란. 오, 오. 땅 판 지 한 5분? 10분도 안 돼서 올해 성충이 돼서 굉장히 반짝반짝 이쁜 넓적 사슴벌레 암컷이 나왔습니다. 턱이 짧은 게 암컷입니다 여러분. 이야 그냥 여기서 나왔어요. 아 여기 구멍이 이렇게 제대로 있네요. 역시 채집고수 승고. 아, 저는 이 나무를 한번 부셔볼게요. 이렇게 굴피를 벗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오, 이건 잘 썩었네요. 조금 파다 보면 시큰이 보이는데, 시큰이 보이면 거기에 사슴벌레 유충이 있을 겁니다. 시큰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야, 좀 다른 방향을 파니까 이런 식으로 시큰이 보이나요? 근데 하늘소나 뭐 거절이 시큰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사슴벌레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해봅니다. 우와, 시큰, 시큰.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한 마리만 잡아보려고 하는 건데, 아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아까 나무는 복토를 하고 유충이 잘 안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흔들자마자 바로 이 나무가 흔들리다 뽑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무 쪽에서 오 독터 유충 같은데요? 그렇네요. 야 사슴벌레 유충이 나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어있는 나무에서 흔들자마자 이 사슴벌레 유충이 나왔습니다. 난소가 있고 암컷으로 추정되는 친구네요. 근데 딱 봤을 때는 소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얘가 좀 썬지 오래 안 된 나무. 그런 느낌이 나죠? 야 이게 땅을 파니까는 지금 사슴벌레 암컷의 사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런 곳에서 나온다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애벌레 유충의 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땅이랑 연결이 된 거고 여기에서 이제 사슴벌레 애벌레들이 땅으로 들어가서 성충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 나무의 뿌리들이 아마 어느 정도 적정하게 썩어 있는데, 이 뿌리들을 따라가면서 유충들이 섭식을 하고 겸사겸사 북면을 준비하기 위해서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을 파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나올지 과연. 간혹 가다가 이런 뭉태기 흙에서도 안에 번데기방을 치고 있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무 밑등을 조금 치니까 진짜 애벌레가 나와줬죠. 제 생각에는 톱사슴벌레로 추정이 되는데요. 우선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이용해서 물게 유도를 하면은 물 거예요. 안 무네요. 원래는 무는데. 자 나왔습니다. 이 친구도 톱사슴벌레 3형 수컷 유충으로 보이고 한 중기 정도 되어 보이네요. 정말 신기하죠? 이 친구 나중에 크면 정말 멋있는 사슴벌레가 됩니다. 시작을 제대로 하려면 나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 야 이런 식으로 유충이 나오고는 있지만 저희가 보고 싶었던 그 친구 아직 안 나와서 땅을 열심히 한 파헤치는 중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색깔이 좀 다르죠 여러분. 이게 나무 뿌리를 사슴벌레들이 먹고 지나간 통로예요. 그러니까 유충이 저쪽으로 쭉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찾아가는 겁니다. 짬내서 온 짬채집인데 많이 잡을 생각은 없지만 온 김에 잡아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우와 이게 다 파먹었어요. 보시면 이게 나무가 으스러질 정도로 다 파먹은 거예요. 이게 검은 색깔이 맛있게 먹었다잉. 티라미수 되게 부들부들합니다. 그리고 저 정도의 시큰이 있다는 거는 삼형 유충이 있을 거고 아래쪽에 성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확률이 크다는 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렇게 채집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터넷에서 보는 지인들에게 입양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취미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를 해왔기 때문에 추억 살려서 한번 해보는 겸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왔습니다. 절대 혼자 오서는 안 되고 여러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뿌시면은 진짜 이런 거에서 성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수리수리 얍 안 나왔네. 자 여기 보면은 작은 유충 두 마리가 같이 나와줬습니다. 여기는 와 1형 유충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2형 유충이 나와줬네요. 어? 3형인가? 애매하다. 2형이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유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유충은 몸이 허옇죠. 이거는 현재 섭식한 패목의 이제 내장에서 다 빼내고 똥으로 싸내고 부동액으로 몸을 채웠습니다. 이제 도면하기 위함이고요. 왼쪽은 톱사슴벌레 2형 암컷이네요. 애사슴벌레나 다우리아 왕사슴벌레는 몸에 이제 부동액을 어느 정도 채워서 도면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습니다. 짜란. 드디어 톱사슴벌레 암컷 성충이 나와줬는데요. 그냥 땅을 파다 보니까 나와서 정확히 어디 포인트에 지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삽질하다가 나왔습니다. 정말 멋있죠.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만나면은 굉장히 뿌듯한데, 톱사슴벌레 암컷이랑 확실히 좀 다르게 생긴 새를 가졌어요. 이따가 채집한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땅을 좀 더 파서 수컷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파다 보면 땅에서 나와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자 이렇게 천천히 이상하게 촬영할 땐 안 나와. 국룰이에요 국룰. 맞아요 국룰입니다. 이것도 복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흙은 이상한데 널브러지게 뿌리면 안 되고 적정하게 옆에 모아주는 게 좋아요. 네, 이런 걸 뽑아주면서 오 유충도 나왔다. 짜란. 그것도 토사슴벌레로 추정이 되네요. 뿌리를 뽑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복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공간인데 복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감쪽같이 조금씩 밟아주면 더 좋아요. 자 이렇게 계속 삽질을 이어가고 있는데 성충이 좀 잘 안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보조 작업을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흙을 주면요 흙 안에 번데기방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아까 암컷보다 조금 더 붉은 암컷이고 좀 더 크네요. 자 그래도 오 이거 뭐야 여기 사슴벌레 유충도 있네. 자 아무튼
나왔습니다. 여기 파면 수컷도 나오겠구만. 오, 이 구멍이 있는데? 오, 여기 쭉 나왔어. 구멍이 있길래 손을 넣었는데, 오, 유충 나왔어. 소프트 수컷 3령 유충. 아, 근데 유충 나오면 안 되는데. 정충이 딱 나와줘야 돼. 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사슴벌레 종류 자체가 우리나라에 사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대략적으로 한 40cm에서 50cm 정도 땅을 팠는데, 이런 데서 나온다니. 자, 여러분들, 자, 여기 보이시나요? 드디어 채집 종료를 알리는, 자, 여기 번티방에 쉬고 있는 친구를 드디어 꺼냈습니다. 야, 이 맛에 진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채집을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톱사슴벌레 수컷 성충이 나왔어요. 와, 너무 멋있죠. 지금 크기는 한 5cm 중후반 정도 돼 보이는 사이즈이고, 톱사슴벌레는 턱변이가 좀 심한 편인데, 이 정도면 한 중대형급 정도에 보여집니다. 암컷들만 나와서 수컷 보여주고 싶었는데, 야, 정말 멋있죠. 우선은 친구를 넣어놓고 또 복토 작업을 바로 이어가야겠습니다. 자, 딱 설명하기 굉장히 좋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나무뿌리 검은 거거든요. 이거를 먹고 이렇게 슉슉슉 지나가다가 바로 여기다가 번데기방을 틀고 방금 잡은 수컷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이게 길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짜잔, 진짜 바로 옆을 했는데 또 수컷이 나와줬습니다. 이 흙 속에 이런 식으로 번데기방을 지어 놓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죠? 잠깐 들어가 있어봐. 네,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와, 진짜 잡히네, 약간 겨울에서 이런 거 잡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이 곤충들이 이런 식으로 땅속에서 동면을 하고 나중에 봄이 되면은 슬슬 나올 준비를 하는 건데, 와, 좋아요. 야, 자, 여러분, 지금 아까 여기 위에서 한 마리 나왔는데 또 조금 파니까는 또 나왔어요. 자, 오늘의 채집 생물들입니다. 톱사 수컷 하나, 둘, 암컷 하나, 컷, 그리고 암컷 하고, 유충들은 한 10마리 정도인데, 유충들을 좀 반반 나누고, 그리고 저는 톱사슴벌레 딱 한 쌍만 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친구 챙기시죠? 네, 저는 뭐 좀 멋지네요. 괜찮아요, 그 친구? 네, 까무잡잡한 게 좀 귀여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친구랑 뭐 해서, 여기 집 앞이라서 아마 여기다가 담아서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적당량 키울 수 있는 만큼 딱 채집했고요. 이제 집에 가서 이거를 세팅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집을 완료하고 복귀를 하였습니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톱사슴벌레 성충 한 쌍을 데리고 왔고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슴벌레인데, 턱변이가 좀 심하고 붉으스름한 발색이 굉장히 이쁜 사슴벌레입니다. 자, 지금 뭐 겨울 동면하기 위해서 성충이 가을쯤에 돼가지고 땅속에 있었던 건데, 내년 봄쯤부터 아마 활동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딱 비교해서 한 쌍 정도만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여드릴까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좀 크죠? 이 친구가 수컷,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암컷입니다. 암컷은 여기 노란 색깔 난소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자연 속에서 썩은 나무를 갉아먹으면서 살아가는데, 보통 상수리 나무과의 나무를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울 때는 발효톱밥이라 해서 세팅을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톱밥을 유충병에 담고 나서 애벌레를 투입하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수컷 친구는 여기로, 암컷 친구는 여기로 투입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유충병이 이 정도만 하면 암컷은 사실 두 마리까지도 넣어도 충분히 싸우지 않고 잘 성충까지 되더라고요. 뭐 그래도 한 마리씩 넣는 게 최고 좋죠. 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자연에서, 겨울산에서 이게 사슴벌레를 직접 땅을 파다가 잡아서 애벌레를 어떻게 사육하는지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 상태를 놓고 스스로 파고 들어가 있고, 유도를 그냥 그대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 손구멍 같은 경우 스펀지로 되어 있는데 잘 숨이 통하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뚜껑을 닫고 그늘진 곳에서 20도에서 26도 사이에 유지를 해주신다면 내년 봄쯤에 성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마 조만간 다른 곳에 세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낚시하는 분들은 뭐 붕어라든지 잉어 등등 잡아서 이제 손맛이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사슴벌레를 잡으면서 번데기방에서 뽑아내는 이 손맛을 좀 좋아합니다. 좀 즐기는 방식이 좀 다를 뿐, 어쨌든 취미생활은 이런 건데, 어쨌든 곤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